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행정학자 권선필입니다. 저는 모건대학교 행정학부에서 학생들의 조직에 대한 이해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자치와 분권에 관한 것입니다. 일상을 사랑하는 동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한 기초로서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근본적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우리 시대 자치와 분권입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도대체 왜 풀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생각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민원 사이트에 올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민원이다, 불편함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문제도 있고요. 출퇴근 대란도 있고요. 소음 문제, 교통 문제, 아파트 문제, 버스 문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이요. 이 중에 무엇 하나 이렇게 똑부러지게 해결되는 것은 사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경험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가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문제가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도시 교통 문제 같은 경우도 왜 이게 안 풀리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교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교통 혼잡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요. 주차 문제도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대로, 또 상가 지역은 상가 지역대로, 단독주택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 지역은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요. 또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죠.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 대차 사고도 있고요. 차와 사람 간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자전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심각한 이슈는 온실가스 문제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가 되겠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또 우리의 일상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중에 어떤 하나만이라도, 예를 들면 주차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갖고 해결하는 겁니다. 차를 두 대, 세 대, 여러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갖고 있는 집을 가지면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돈 내는 주차장을 아직도 익숙해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시내에 나가서 차를 세울 때 어디 빈자리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사실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주차장에 세우면 됩니다. 시간당 1,000원을 하든 비싼데 10,000원을 하든 간에 그냥 돈을 내면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 작은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차를 무료로 세울 수 있는 곳에 빈 곳을 찾아서 주차를 하죠. 이런 식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돈을 가지고 하는 시장 경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돈만 있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주차 문제가 됐든 교통 문제가 됐든 아니면 주거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은 내가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이것이 해결된 곳으로 그냥 이사가 버리면 됩니다. 단독주택가에 살면서 주차 문제의 고통을 받았던 분들은
차를 적어도 두 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가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있고요. 이 단지가 불편하면은 다른 도시, 가까운 신도시로 이사 가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신도시에 이사 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만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 경제 방식,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돈이 없다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해결의 기회, 해결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국가에 의한 개혁경제에 대한 생각들이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차장 만들어줘. 우리 지역에 주차시설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통이 불편하면 길을 넓혀줘. 더 빨리 다닐 수 있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줘.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정부가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 해결 방식, 돈의 중심이 된 시장경제하고 정부가 중심이 된 계획경제, 이 두 가지 방식, 정부에 의한 방식과 시장에 의한 방식이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시장에 대한 방식보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정부에 의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는 각종 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다양한 부처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애인 주차시설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교통 관련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복지 관련 부서의 업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 관련해서도 다양한 부처가 관여를 하게 되죠. 이것이 중앙부처의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광역시, 부산시드 또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에도 여러 개의 부서가 있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있어가지고 시군구라고 하는 거죠. 이 시군구 단위에서도 역시 이 주차 관련해서 또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체가 중앙정부서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가 관여돼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충분하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해결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조금 더 상상해보고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런 순환교차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순환교차로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다르게 도입돼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이 순환교차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순환교차로하고 기존에 있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등 방식은 복잡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복잡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등의 종류가 세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중간 단계도 있고 순서까지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회전교차로는 단순한 서너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 안에 들어온 차가 우선권이 있다. 그리고 먼저 들어온 차가 먼저 나간다. 뭐 이런 정도만 지키면 대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신호등 방식에 비하면 회전교차로는 간단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등 방식은 처음에 규칙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를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계속 전체가 그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호 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신호등 방식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회전교차로는 규칙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얼마큼 따라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주기만 하면은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는데 따라주지 않으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신호등 방식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운영관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되니까요. 근데 회전교차로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냥 계속 사용을 하게 되죠. 요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신호등 방식은 규칙을 정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호등을 설계하는 사람이 똑똑해야 효과가 납니다. 전문가나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에 비하면 회전교차로는 참여자가 똑똑해야지
참여자가 적극적이고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는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이 신호등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신호등 방식을 운영하는 주체가 정부였었다면은 이제는 회선교차로 방식으로 좀 바뀌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호등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 줄이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때는 사실 기다린 차가 한 대도 없어서 그냥 가도 되는 상황인데 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신호를 어긴 게 되니까 뭐 이런 걸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 방식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호등 방식이 아니라 회전교차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이런 방식이 우리 사회 속에서 더 많이 도입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방식은 전문가가 설계한 기계적 방식이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니까요 전체가, 또 하향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회전교차로는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공동체 방식이고 상향식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회전교차로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공동체 방식, 그리고 상향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 도시공학자들이 교통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의 통행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시스템을 아주 잘 설계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걸 하면 할수록 보다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교통체증은 이 조직적 복잡성의 문제이므로 하향식 해결책이 아닌 상향식 해결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생각들은 여성 도시학자인 제인 제이콥스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5, 60년이 지난 얘기인데요. 살아 숨쉬는 도시는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전달하고 또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방법을 창출하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도시는 밑으로부터 질서를 획득한다, 바로 이게 이제 상향식 방법을 얘기한 게 되겠죠. 바로 이 이야기가 도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런 얘기가 근대 서양 도시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목소리는 사실 작은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화되지 못했고 생활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우리에게 제도화되지 못했고 생활화되지 못했는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향식 문제 해결 한계, 다시 말하면 전문가 중심 또는 정부 중심의 문제 해결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부는 당연히 이제 법적 기초가 있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실제 운영될 때에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부의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를 들어 농식품부 같은 농업과 식품 이런 걸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있고, 그 밑에는 지역별로 광역, 시, 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237개의 시군구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은 특정 시군에 속해 있고 시군구에 속해 있고 동시에 광역, 시도에 속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중층적인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층적인 구조가 바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도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사실 돈의 측면에서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607조 정도를, 반올림하면 608조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315.8조,
중앙정부가 쓰는 거에 비하면은 지방정부가 쓰는 돈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지방정부 안에서도 다시 보시면 부산시라고 하는 데가 이제 광역이 되겠죠. 그 밑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이 우리나라 광역 전체가 쓰는 게 103.3조라면은 기초는 그보다 숫자가 많습니다만 212.5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 전체가 쓰는 것이 중앙정부 전체에 비하면 대략 절반 수준이고요. 광역이 쓰는 돈하고 기초의 수준을 나눠보면 숫자로 나눠보면 사실 훨씬 더 기초가 쓰는 액수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광역은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기초는 237개가 되기 때문에 237개한테 나눠보면 훨씬 더 적은 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고 기초정부가 있다면 권한이 우위가 점점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더 많이 쓰고 권한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제도 우리나라가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를 얘기한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한쪽에서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국민의 의견들이 위로 모아져서 올라가고요. 그 모아진 결정에서 우리에게 혜택 또는 서비스가 전달되는 아래로 내려가는 행정제도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대표를 뽑는데 우리는 투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실제 어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도지사를 뽑지만 도지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국민이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권한은 없고 국민들에게 없고 대표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 정책이 되는 거죠. 시장과 도지사가 결정한 것이 바로 정책이 돼서 행정제도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단체장한테, 시장한테, 군수한테, 구청장한테,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서 결정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그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조직이 운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은 제가 표현을 약탈적 경쟁이라고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역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가 경쟁을 할 수 있고요. 전라도와 그리고 경상도가 경쟁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걸 누가 먼저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것.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 같고 경쟁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요. 실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경시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향식 정치 구조에서 오는 하향식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비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가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시 그 변화가 나타난 것이 2000년대 이후에 오면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를 뽑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순위가 중요하지 않고요. 비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4%, 24%, 39%, 45%.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절반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운영되는 방식,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향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이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인데요. 저출생 문제, 우리 잘 아시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국민 42%가 저출생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쓰는 거에 비하면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돈은 쓰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어떨까요? 전 계층이 겪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20, 3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30, 40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50, 60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 문제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민간에도 한계가 있고 정부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해결책의 안개 속에 있다라고는 표현, 아주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AI가 나타나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던 어떤 방식들, 관점들이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점 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주민자치나 공동체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와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하향식 방식의 보완으로 이 하향식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도됐던 것이 분권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죠.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아래로 나눠주는 이제 수직적 분권이라고 하는 것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의회나 국회나 또는 사법부나 기타 다른 기관과 나누는 수평적 분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권한을 나눠온 과정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의 권한들을 균형 있게 하려고 이렇게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눠줬고요. 정부 구성 요소들 간에 나눠졌고요. 또 아래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의 권한을 기초에 내려주는 이러한 수직적 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한을 받게 되는 지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전체 국가가 있다면 그 안에 시장 또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광역정부가 있고요. 그 안에, 광역 안에 기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군구, 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 이렇게 하는 3단계로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이 돼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제 아래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또 광역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이러한 그 과정이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받은 권한을 스스로 결정해서 지역이 광역 단위는 광역 단위대로 또 기초 단위는 기초 단위대로 스스로 그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 기능 또는 인력, 재원들을 지방정부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분권이 되겠죠.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권한이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시군구 단위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이 틀 안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같은 걸 세울 때 기초단위에서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광역단위가 모으고 그거를 중앙정부가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시군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 이렇게 이제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방식,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 이 방식, 분권과 자치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87년에 6.29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 이제 87년에 6.29 선언을 하고 나서 87년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되고요. 헌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를 뽑는 게 이제 먼저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시도의회 의원 이걸 뽑는 걸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장을 뽑는 이런 방식으로 광역하고 기초 지방정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방자치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 그 기초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많은 조문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관한 것이고 지방자치에 관한 것은 여기 보시는 제8장 두 개의 조항만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 전체 틀에서 그걸 보여주는 헌법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죠. 바로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에 있어서 광역의원과 광역단체장을 뽑습니다. 도의원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시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는 거죠. 어쨌든 기초자치단체까지만 이렇게 6명만 우리가 투표를 하지 그 아래에는 우리가 직접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읍이나 면이나 동단위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 읍면동의 경우에는 행정만 있고 또 읍면동에서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어서 읍면동의 행정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행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는 우리가 투표로 뽑는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군수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 아래에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 실제 행정 단위가 되고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 하게 되는 자치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거하고 주민자치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이 주민자치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려면은 실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사는 시간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적게는 70%, 80%에서 많게는 95% 이상 작은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범위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읍면동 단위보다 더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곳은 대부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거의 대부분 생활을 하니까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구도 상관이 없고 내가 살고 있는 도도 속해 있는 도도 상관없고 사실은 아주 작은 동네 단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네. 이 부분에서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제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작은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이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을 기반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죠. 내가 살고 있는 곳. 이게 단순히 그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과는 조금 다르게 주민등록되어 있는 곳과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 기반, 생활하고 있는 지역 기반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생활하고 계신 동단위, 면단위 또는 읍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민자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투표로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시, 군, 구, 요 단위입니다. 기초자치단체까지. 그래서 자치구는 우리나라에 69개가 있고 평균 인구가 32만 명 정도 됩니다. 시의 경우에는 30만 명,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24만 명, 군 단위가
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5만 5천 명. 뭐 숫자가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매년 달라지니까 2017년 통계인데요. 지금은 꽤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숫자는 군 단위만 하더라도 5만 5천 명, 5만 명이 넘는 단위 안에서 우리의 대표를 뽑고 있죠. 이에 비하면 여기 보시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380명, 평균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380명 단위에서 대표를 직접 뽑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6,850명이고요. 6,850명이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단이라면 행정구역, 이 자치단체가 3개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스위스는 3,236명이고요. 미국만 해도 9,000명 정도, 물론 차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냥 평균으로 계산해도 9,06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단위, 읍면동에서 이 동단위의 평균 인구가 여기도 이제 차이가 큽니다. 많은 경우에는 5만 정도가 되는데서 적게 되면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동단입니다만 뭐 4천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동에 있어서 대표를 뽑거나 또는 의원을 결정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민자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선진국의 경우를 여기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후진국이라고 해서 주민자치를 안 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이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프랑스처럼 비슷하게 뭐 3,4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도 우리로 얘기하면 동장 또는 동장보다 더 작으니까 통장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그런 데서도 직접 법적으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조금 멀죠. 그렇지만 다음 가까운 데가 아마 대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만도 전부 다 동장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필리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주민자치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필리핀에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번 매년 뭐 한두 차례씩 코로나 이전에 갔었는데요. 그때 가서 처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은 그 지역에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정말 동사무소 건물, 우리나라 동사무소 건물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건물 안에 우리로 얘기하면 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그 옆에 방에 가면 그 몇 명의 선출직 의원들, 동의원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인사를 하고서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입니다만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의 경험이 없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읍면동 단위에서 안 뽑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오히려 아주 예외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주민자치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시도는 했습니다. 2010년부터 주민자치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요. 동단위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라는 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광역마다 한두 군데에서 이제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읍면동 단위에 이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주민자치회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변 여러 아시아의 여러 나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권한이나 또는 활동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 다 이제 주민자치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만, 이름만 주민자치지 실제로는 주민이 저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잘 모르고 있을까?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저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주민자치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으로 고려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국시대는
우리나라가 세 나라로 쪼개져 있으니까 지방으로 완전히 쪼개져 있고 중앙정부는 없었고요. 고려시대에는 지방자치가 지방의 권한이 중앙보다 훨씬 더 컸던 시대입니다. 지방의 권력이 중앙에 가서 왕이 됐으니까요. 조선시대는 중앙정부가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국가에 섰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국가를 철저히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바꾸게 된 계기에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도구로 그런 목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10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도를 만들면서 이 제도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우리의 주민자치 기반의 조선 내 정부 구조를 완전히 바꿔나가는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1917년에서 1930년대에 보면은 지정면이나 면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데요. 이 지정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 권한을 조금 준 면 단위의 제도인데요. 이 지정면 같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 일본이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자치를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구도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만들어가게 됩니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 우리의 다양한 제도, 조선시대가 갖고 있던 지역 간의 다양한 차이점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다 없애면서 통일을 해가고 있죠. 일본이 우리를 하나의 제도로 전국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던 방식과 다르게 지역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되게 중요한 면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193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중심은 충청도의 중심은 충주와 청주였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는 공주가 중심이었습니다. 공주에 있던 권력을 빼가지고 대전이라는 새로운 도시로 옮겼던 겁니다. 부산에도 마찬가지죠. 부산의 중심은 동네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지역으로 일본과 가까운 바닷가로 도시의 중심을 옮기게 됩니다. 광주란 도시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전라도의 중심은 전주와 나주였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중심을 광주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서 광주를 전라도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을 나누는 방식 자체를 일본 사람들이 재구성했다라는 거죠. 이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중앙의 권력을 강하게 하는 반면에 지방의 권력을 갈등시키는 권력으로 서로 갈등하게 협력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이 행정 구역을 계속 바꿔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앙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지역의 권력은 점점 더 약해지는 앞에 말씀드린 중앙 중심의 하향식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후기로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거물 면장이 등장했다라는 표현처럼 면 단위의 면장을 도지사를 한 사람 중에 면에 배치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아래 단위까지도 가장 낮은 단위의 지역, 작은 지역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바꿔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지방자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계속 무너져 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애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역사를 보긴 하지만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지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우리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사실 깨닫게 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였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잠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고 정책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지도상도 아주 특이합니다만 네 개의 다른 민족을 합쳐가지고 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북쪽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벡 민족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지금 탈레반을 중심으로 한 파키스탄에 사는 파키스탄 지역하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양쪽 지역에 한 민족을 쪼개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또 한 민족을 쪼개서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에서도 또 한 민족을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네 개의 민족을 합쳐가지고 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민족들은 그 건너에 다른 나라에 같은 민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영국은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또 중국과 다른 나라의 완충지대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결국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같은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 살면은 그것을 지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민족을 쪼개 갖고 자연적인 국경을 쪼개서 인위적으로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과정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선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조선시대의 면 단위를 몇 개 합쳐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하나의 면으로 만들었고요. 그런 구역들을 몇 개 합쳐서 다시 군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는 중앙에서부터 권력이 권한이 아래로 내려가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분리해서 지역이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만들고 거기에 행정제도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서로 협력하며 살았던 그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없어진 게 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과정은 남북분단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도 또 그 이후에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역 공동체는 붕괴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마을운동이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농촌에 있던 많은 인구가 도시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농촌에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역 공동체가. 그러면 도시 옮겨간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는 자치를 할 수 있었나? 거기도 안 됐던 거죠. 도시 지역에서도 주거 문제라든가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뿔뿔이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동하며 살았고요. 그 이동하는 과정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우리의 역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하게 없어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우리는 자치라고 하는 것과 분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분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자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치 중에서도 더 근본적인 주민자치가 무엇인가 또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근본들을 그런 기억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의 시대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대학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집안 그 집안을 둘러싼 나라 그리고 그 밖에 이 세상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국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지역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얘기한다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정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위, 가정 단위, 나 단위, 그 개인과 국가만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지금은 우리의 기억 속에 아주 희미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은 더 못하고 있고요. 그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은 거의 희미해져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균형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것들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과 나라와 집안과 내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의 경우에도 국가라고 하는 거하고 개인만 생각하는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적 방식과 국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통제나 하향식 방식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그 중간에 있는 방식들 자치에 의한 방식
공동체에 의한 방식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 중간 단계 자치에 관한 것과 그 자치에 더 아랫단위에 있는 공동체에 관한 것들이 보완되어야만 채워져야만 그것들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중심의 하향식 접근이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와 공동체적 접근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개발시대, 그리고 세계화를 거치면서 강화되어 온 정부 중심의 하향식 문제 해결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 중심의 하향식 문제 해결이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내려왔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추가되어야 보다 완전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보태줘야 한다.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기초자치단체까지만 작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아랫부분인 읍면동 단위와 마을 단위에서도 주민에 의한 민주적 문제 해결 방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면 공동체는 마을 단위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와 공동체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은 정부 운영 방식과 또 다른 형태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권선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